너 산에 가자. 어서 와. 꼬리 흔드네. 아, 이리 와. 산에 가자. 유현석 이름이 못난이래요. 아, 귀엽기만 한데. 장화 신는 걸 보고서 이렇게 좋아해요? 예. 장화 신으면 예. 벌써 산에 가는 거 눈치채고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아, 누가 자연인이 키우는 게 아니랄까 봐. 그랬구나. 뭐 지금 산에 가시려고요? 산에 나 뭐 운동 삼아 가자. 네. 사도 했고 그랬으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과거엔 산행은 꿈도 못 꿨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다는 자연인. 이제는 뭐 매일 온 산을 누비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자연인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먼저 가는데요. 여기는 나무가 좀 다른데요? 예, 네, 이게 편백나무라고. 편백나무예요? 예. 네. 오호. 자연인의 휴식 연재를 이루게 해준 고마운 산. 특히 이 숲에 오면은 울창한 편백나무 숲에서 내뿜는 피톤치드 덕분에 영혼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아주 상쾌한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요. 편백나무 숲을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그림 나오는데요? 가만 있어봐. 작품 아닌가? 아, 그래? 참 네? 편안해 보이고 여유 편안해, 있어 보이네요. 편안해 보여요? 이런 숲에 와서 네. 가만히 그냥 공기만 마시고 있어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배도 부르지 않아요? 배는 뭐 그냥 헛배, 헛배. 미세먼지 때문에 갑갑한 요즘 아 저도 진짜 맑은 공기 좀 쐬면서 마음껏 진짜 마시고 싶은 그런 기분 드네요. 자,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오, 여기 뭐 하나 있네? 뭐 있어요? 네, 이게 뭐 삽주라고 하는 건데. 삽주요? 네. 삽주는 이렇게 따뜻한 남쪽 방향을 좋아하고. 아, 그래요? 이 혹한기를 거치면서도 줄기가 중간에 끊어지질 않아요. 근데 더덕이나 뭐 마 같은 경우는 끊어져가지고 그걸 알기가 좀 힘든데. 네. 그래도 이 남쪽이라서 그런지 땅이 많이 안 나왔어요. 와, 이거 뭐 이 정도면 큰 거예요. 진짜 크다. 이 삽주는 예부터 위장 기능을 돕는 한약재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옥비냐라고 그래서 네. 올 봄에 신화 튀울 초기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옥비냐라고 불러요? 예, 옥비냐라고. 약초 잘하시네요. 그 회사 그만두고 초창기에 네. 산야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네. 사부님을 모시고 이거 약초 업계 사부님 따라다니면서 체득을 했다고 봐야죠. 준비가 철저했네요. 네.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나 그리고 집 짓는 과정에서 네. 집도 없이 텐트 생활하고 이러면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소화불량도 있고 그래서 차로 끓여 먹으면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소화불량이 있었던 자연인의 상비약으로 삽주를 가져가 봅니다. 밀떨어지니까 조심해요. 여기 뭐 약초꽃이 하나 보이네요. 약초꽃이요? 네. 약초꽃? 네, 꽃. 꽃? 이거 더덕꽃 아니에요? 맞죠? 그죠? 줄기가 이렇게 무성하고 꽃이 많이 달린 거 보니까 네. 꽤나 실한 것일 것 같아. 이쪽으로 뻗었네, 여기. 오. 이야. 근데 이쪽이 북향이라 예. 겨울철에 땅이 얼어서 채취가 될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겨울철에 큰 곡괭이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어허. 사라졌다. 사라졌는데. 어허. 이제 여기서부터 뿌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어허. 어디쯤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그거요? 뇌도 찾았어요. 뇌도는 일단. 야, 진짜 뇌도를 보니까 더덕의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자, 귀한 자연산 더덕 채취를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아이고, 떨어졌네. 메인도 떨어져버렸네. 아이고, 부러졌다. 아이고, 부러져버렸네. 야, 근데 얘 저 약통이 큰데요? 이래 보여도 뇌도로 네. 봐서는 10년 이상은 돼 보이니. 윤택 씨 먼데까지 와서 내가 네. 큰 거 하나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고인은 아니고 땅이 너무 단단해서. 아, 이제 충분합니다. 이런 거 잘 캐드세요? 근무할 때 회사 네. 담배를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많이 피웠거든. 아, 담배를요? 담배 그 이틀이나 사흘이면 거의 한 보루 정도 핀 거. 네? 한 보루요? 네, 한 보루. 3갑에서 5갑 정도 하루에. 와, 그거는 뭐 담배 피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텐데요.
글쎄 뭐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학행위죠. 또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려가지고 기분 좋아서 하나 물고 그런 생각.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하나 물고. 예. 에이 참. 그냥 그래도 하나 물고. 그래도 하나 물고. 기침, 해소, 천식. 이런 게 좀 심한 편이었죠. 또 이런 더덕 같은 거 자연산 약초를 먹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갑시다. 네. 아쉽네 여기. 그거 나왔다. 자, 산행이 끝난 오후 집에 오자마자 할 일이 있다는데요. 며칠 전 가지치기 해놓은 솔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솔잎 소금을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솔잎 소금? 소금과 솔잎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에 어의였던 그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에 의하면 예. 이 솔잎을 잘게 잘라가지고 생식을 장복하면은 예. 늙지 않고 원기 왕성해지고 머리도 검어지고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소금하고 같이 결합해 놓으면 침투돼가지고 또 솔잎이 바늘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간수를 네. 더 좀 더 잘 빠지게 해주고 자 장독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작은 구멍이나 있어요. 예, 여기로 미세하게 간수가 빠지면서 소금의 염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솔잎의 유익한 성분이 소금에 함유되는 건 물론 솔의 향까지 배어서 맛을 좋게 한답니다. 이게 신한 아빠가 채취한 천일염인데 네. 10년이 넘은 거예요. 오. 지금은 내 머리 이렇게 하얀데 네. 그 허준 선생님 말대로 동의보감 말대로 네. 내 머리가 또 하얘진 게 까매질 줄 알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려고요. 그래요. 뭐 물론 솔잎만으로 머리카락이 검게 되진 않겠지만 덜 짜고 또 맛은 배가 된 그런 솔잎 소금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네. 전통 음식 또 항아리가 또 채워졌네. 소금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위시리스트도 했고.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하나씩 만들고 채워가는 재미로 산중생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마 잘 걸어놓으셨네. 위에다가 이거까지 기가 막히게 손재주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네 진짜. 불은 잘 피워놨는가? 예 형님 불은 아주 잘 피워놨는데 뭐가 좋으시는 거예요 형님? 두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두부? 원래 두부 만들려면 네. 한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어제 맷돌로 해서 미리 콩물을 갈아놨지. 네, 이게 직접 농사지은 메주콩을 갈아낸 콩물입니다. 보통 콩물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데 자연인은 끓는 물에 콩물을 살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 콩이 설 익어서 계속 젓지 않아도 된대요. 첫 번 했을 때는 있잖아요. 네. 콩이 하나도 안 옮기는 게 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나 완성된 데 누를 때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무거운 걸 올려놓다 보니까 네. 벽돌처럼 단단해진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네 그렇죠. 와 이제 지금부터는 관찰입니다. 관찰이요? 네 이제 팥죽 끓일 때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팍 네. 그 용수숨 치는 순간 네.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의 눈으로 관찰 시작. 콩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 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불은 줄이셔야 돼요. 불을 줄여요? 네, 이제. 야, 지금 완전 최절정인데 지금. 자급자족을 버킷리스트로 삼은 자연인. 산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심은 게 콩일 정도로 두부를 좋아하신대요. 잘 끓인 콩물을 한번 이렇게 걸러줍니다. 아우 고소한 내 난다. 고소한 내 나요? 네. 콩 찌꺼기 즉 비지는 보자기에 남고 순수 콩물만 걸러지는데요. 이제 순수 콩물을 다시 부숴요. 이렇게 해서 걸러낸 콩물을 다시 끓여야 하는데요. 그거 뭐죠? 이게 간수 덩어리인데. 간수 덩어리예요? 네.
회전시키면서. 예, 그러면 간수가 녹아 들어가요. 자, 보이십니까? 아, 덩어리 지는. 네, 덩어리 치고 있어요. 네. 덩어리 치고 있죠? 네, 어, 됐다. 네, 덩어리 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순두부거든요. 예, 간수를 넣자 몽글몽글 순두부가 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상태에서 틀에 붓고 물기를 빼면서 굳히기만 하면은 두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아, 순두부 조그마가. 아이고, 그래. 완전히 안 덮여져도 돼요. 반 올려놓고. 아. 자, 이거는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딱 올려놓고 그냥 5분, 10분 정도 놓으면 어느 정도 굳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 네. 너무 오랜 시간 하면 네. 벽돌처럼 딱딱해지는 거. 비록 과정은 번거롭지만 직접 만들어 먹는 그 재미, 아, 이 또한 산에 사는 즐거움이죠.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예. 어디. 어디 모양은 별로지만 아이고, 단단한 두부가 나왔다. 정성 가득 담긴 자연인표 손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정겹게 생겼습니다. 맛은 끝내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엉긴 거 보세요. 어이구. 야, 따끈따끈한 두부가 나왔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이쁘다, 이뻐. 이쁘죠? 네. 진짜 예쁘다. 따끈한 두부 보니까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부드러운 순두부까지. 아, 진짜 부럽네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두부 잔치를 벌려보자. 두부 잔치야. 시중에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냥 영양 만점 두부 밥상입니다. 싹 올려가지고 그냥 넣어서 좀 이렇게 쳐서 섞어가지고 아우 좋다. 네, 드셔보시고 네. 간이 안 맞으면 좀 더 넣으시고. 야 좋다. 고소한 거. 와우. 어쩜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죠? 네? 고소하고 단맛 네. 나고. 네, 단맛도 나고. 아이 뭐 고소한 거는 뭐 좀 얘기 참 뭐 굳이 그죠? 아유 참. 아 이제 단단한 두부 한번 먹어봐야죠. 김장김치 하나 걸쳐가지고 김치에다가요? 네. 하나 걸쳐가지고요. 두부김치 아 윤택씨 진짜 아우 정말 복스럽게도 먹는다. 맛이야 뭐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진짜. 아유, 네? 이렇게 고소하다. 아이고, 형님 진짜. 아이고, 네? 맛있는 김치와 네? 맛있는 두부가 그냥 쫙 만나가지고. 터져 나갑니다, 이제. 천천히 먹어요. 아유. 아이고, 좋다. 자연인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집짓기, 또 두 번째는 자급자족,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미래라는데요. 이 정도 두부 실력이면은 저 가족분들도 엄청 좋아하시죠?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 오시면 자주 해달라고 하세요? 아, 여기 올 때마다 꼭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야 기쁘시겠어요. 네, 놀랍죠 일단. 놀랐다 그러죠. 아, 아빠가 무슨 어? 그죠? 요리사야? 번거롭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가장으로서 직접 농사지은 걸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예,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다른 것도 아. 내가 더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아. 도시에선 늘 숨가쁘게 사느라 미처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자연인. 산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니,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우리 큰애는 중학교부터 계속 대학원까지 장학생으로 있었고 오. 미국에서 뽑는 네. 그 이공계 장학생 모집에 그 응모를 한 거예요. 응시를. 네, 네. 그리고 제출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4명을 뽑는데 우리 아들이 뽑힌 거예요. 이야.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신데요. 하여튼 그때는 기분 짱이었습니다. 그럼요. 하여튼 지금 아드님 얘기만 지금 한 30분 지금 지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도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우리 딸은 네. 경희대를 나왔는데 복수전공 해가지고 네. 경영학하고 중국어과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금융계통에 취업을 해서 네. 지금은 5, 6년 됐죠.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뭐 크게 엄한 교육만 시켰지 크게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참 잘 해줘가지고 참 기쁘고 보람도 있고 아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네 이제 가정의 행복이지 않느냐. 아유 최고 먼저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네 아 가족 얘기하시니까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소원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해봅니다.